게스트 수업입니다. 문제 주세요. 50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12개가 있다. 이 동전과 1800원짜리 공책 한 권을 사려고 할 때 공세값을 지불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단위 거스름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1800원으로 써야지. 그럼 500원짜리 3개 쓰고 그럼 100원짜리 3개 쓰면 되는데. 그럼 1800원 되는데? 그러네. 500원짜리 2개만 쓰면 어떻게 돼? 그럼 100원짜리 8개나 써야 되잖아. 네.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500원짜리 1개 쓰면? 100원짜리 13개가 나왔는데 지금 13개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실패. 그러니까 2개가 나왔나.